오늘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일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어른들에게는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베세다 들녘에 가셨는데 넓은 들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들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었지요. 수많은 환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뿐 아니라 지금까지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에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라도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떠날 줄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푹 빠져 있었죠. 점심때가 훨씬 지나고 날이 저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은 점심을 먹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또 배는 고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걱정을 했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환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갈 길은 뭔데, 허기진 상태인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비난한 자들이 있었고 또 핍박을 했는데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더 곤궤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날이 어둡기 전에 빨리 이 사람들을 보내고 싶은데 주님은 그에 대한 말씀이 없었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질문하셨죠. 우리가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빌립은 대답을 했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셨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 안드레가 대답을 하죠.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안드레의 생각에도 기가 찰 일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질서 있게 자리에 앉게 해라. 그래서 50명씩, 50명, 100명씩 이렇게 해서 줄을 지어 앉게 했더니 이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 장정만 해도 5,000명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에 받으신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사례의 기도를 드렸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니 이 적은 떡덩이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나눠주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 마치신 다음에 그 떡을 제자들에게 조금씩 떼어주시면서 생선을 주시면서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떡을 나누어 주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떡이 계속 이렇게 일어난 것이요. 난 것이죠. 떡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얼마나 그 신명이 났겠습니까?
자 받으세요. 이게 습득을 계속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들이 배부르게 묶어도 남은 부스러기가 열두 광줄이나 되었다. 그럼 주님은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의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일찍 집을 떠나왔고 제대로 점심도 못 먹고 나름 저물어 가고 난감한 진퇴양난의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실 그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해는 기울어가고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은 없고 어려운 그런 일에 지금 제자들도 난감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은 예수님 때뿐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흉년이 지는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양식을 살 만한 돈도 없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살 수도 없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도 우리 뉴스를 들어보면 세계 곳곳에 이런저런 기근 또 음식의 부족을 호소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극심한 그런 기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말라비라는 곳에서 선교하는 저희 후배 한 분이 있는데 그렇게 먹을 것이 없답니다. 땅은 척박하고 옥수수 비슷한 아주 가뭄에 견디는 그런 열매가 이제 유일한 양식인데 그것도 넉넉하지를 못하여 이분의 이 선교사님 사명은 부지런히 호소 사방에서 그 펀드를 받아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이 선교사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스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오늘도 21세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시간도 모자라고 해는 기울어지고 먹을 것은 없고 양식은 부족하고 오늘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살 날이 그렇게 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도 많지를 못하고 있다고 해도 또 제대로 또 먹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우리 주변에는 50을 넘기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든 혹은 어떤 사고든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슬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것은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저께 우리 한 그 슬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이게 오래 사셨고 김수라 권사님 그 아드님이 제 연세가 50 막 넘겼지 않습니까? 그 늘 몸이 편치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뭐 건강이 약해서 누워 계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죠. 저녁에 지금 이제 한국에
나가서 이제 종합검진도 받고 또 치료도 잘 받고 그런 계획으로 가족이 비행기표도 다 티켓팅하고 또 병원도 예약을 하고 그 이야기 어제 그저께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소천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참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남의 일, 어려운 일,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든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잘 살아도 뭐 100년 넘기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데 또 거기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했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우리 시대가 길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힘 있는 동안 시간을 아끼면서 보람되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이 끊임없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은 작은 양의 보리떡 몇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자가 아니었어요. 재벌이 아니었어요. 앞에 5천명이 된 많은 사람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손에는 몇 개의 보리떡 그리고 생선 두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죠? 그것을 손에 드시고 많은 사람 보고 있는 주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사례하셨다. 그 말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더 많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손에 전달된 작은 양의 보리떡, 물고기 두 마리 그것을 주님은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순간입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실 때 모세에게 총을 준 거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칼을 준 것이 아니고 모세가 평소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했어요. 던졌더니 뱀이 되고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고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죠? 손에 뭐 들고 있었죠? 역시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목동의 지팡이였어요. 이게 유일한 모세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의 뭐 재산이기도 하고 또 그에게 양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그런 파워가 바로 지팡이였어요. 그게 뭐 그래 비싼 것도 아니고 값진 것도 아니고 금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 토막 하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백성들이 그 목이 말라서 갈증을 당하여 마실 물을 구할 때 모세 손에 있었던 것은 큰 물동이 아니었잖아요. 역시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칠 때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유 하나님 저 가진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걸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크고 위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 어린 아이의 손에 들고 있었던 작은 양의 떡과 생선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기적의 그 원천이었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히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 28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작은 우리 그룹, 적은 가족 같은 우리를 통해서 지난 28년 동안 큰 일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때 뭐 재산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재벌들이 계신 것도 아니었고 다 하루하루 이민 와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지금까지 일을 해 주셨는데 어떤 때는 그럴 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큰 힘 있는 사람 보내주시면 좋겠다. 훌륭한 그런 어디 재벌 장로님이 나타나면 좋겠다. 워낙 답답할 때는 그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학생들 몇이 그것도 많은 수도 아니죠. 새해가 되면 몇 사람 보내오고 또 여기 방문 교수님 또는 뭐 연수 오시는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이에요. 그 중에 한, 뭐 여러분들이 많이 거쳐갔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임종용 씨였잖아요. 그분은 세례도 받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 부인은 믿음이 또 더 좋았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좀 여기서 몇 달 지난 다음에 세례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 씨를 이제 앉혀놓고 좀 성경도 좀 나누고 그렇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귀하게 쓰시는데 한국의 금융감독위원장까지 그 장관급이거든요. 그렇게 일을 잘 마치게 하고 그리고 몇 년 한 다음에 이제 임기가 돼서 물러났는데 그동안 뭐 별 소식도 없고 어떤 일도 하는지 몰랐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우리은행이라고 있나 봐요. 우리은행 회장이 됐답니다. 은행장 대단한 분이거든요. 은행의 최고 그 우두머리잖아요. 굉장히 바쁘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작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저렇게 크게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보자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재능, 우리에게 있는 작은 시간, 건강,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서 안 되겠죠? 보세요. 이제 무리들이 그 떡을 이제 받아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나중에는 배가 부르니까 부스러기는 먹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안 먹고 남겼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죠?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부스러기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스러기처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매주일마다 드리는 정성된 기도 그 귀한 일이거든요. 헌신 여러분들이 그 주일마다 구역별로 그 헌금을 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고, 또 우리가 뭐 넉넉히 해서 하잖아요. 그 적은 데서 또 11조를 또 내고, 이번에도 우리 조태현 집사님 아드님 LA에서 부모님이 나가시는 교회 좀 헌금을 하겠다고 11조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받고 참 마음이 아주 뭉클했습니다. 그 어렵게 사업을 그 수시 식당을 하거든요. 하면서 그 젊은 부부가 부지런히 하면서 거기서 그 11조 떼기가 쉽지 않잖아요. 떼가지고 모아서 부모님 오셨는데 또 전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작은 펜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장래 그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큰 것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작은 아이의 작은 정성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루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드리는 것 이것은 뭐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귀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새벽기도를 지금까지 닫은 적이 없습니다. 팬데믹 때도 계속 문을 열었고요. 또 지금도 주일 하루는 빼지만 6일 동안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는 항상 6시가 되면 오픈하고 한 분이 오든 아무도 없든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래 전이지만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새벽 기도를 이제 나가야 되겠는데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그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돌다 보니까 어떤 곳에 그 불을 밝히고 그 렌트를 지하실에 얻은 조그만 교회겠죠.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서 이제 더듬어가지고 내려갔거든요. 갔더니 문 열기 전에 좀 큰 소리로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기도하는 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 세상에 그 이제 홀은 요 한 절반쯤 되는 그런 홀이었는데 앞에 목사님 한 분이 서서 막 설교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 혼자서 목사님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기도 이제 나오면 생각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그 개척하는 목사님이 힘드실까 그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중에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이라고 작은 시간 또 작은 우리의 정성 또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를 주님은 틀림없이 귀하게 보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부스러기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작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부스러기라도 주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되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권 권세를 차지하라. 자, 이 종은 작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열권을 차지하라.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열국을 같은 천국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웬만하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 사람이 몇 명인데 요 손 안에 들어온 떡덩이
생선 가지고 어떻게 어디다가 이걸 부시려고 가져왔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한데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사례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작다고 주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비하여 지극히 작아 보였지만 주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사람은 큰 일에도 물론 감사하지요. 만일에 큰 일에도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큰 일, 큰 것을 우리가 한 탕을 하게 되면 그때 감사하자. 풍년이 들면 감사하자. 금년은 흉년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루하루 하루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발로 걸어갈 수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쇠막대기라도 두 개를 세워둔다고 서집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오늘도 네 발로 두 발로 걸어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아무리 좋은 그런 맑은 공기가 있더라도 호흡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맑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루하루 일상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집에 먹을 빵 한 조각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입고 나갈 수 있는 옷이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신을 수 있는 신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음을 오늘도 학교에 갈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어떤 성도가 그 암이 걸렸어요. 그 암이 하필이면 혀에 암이 걸린 겁니다. 치료를 받고 하는데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최종적으로 결단 내렸죠. 절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암 부분에 혀를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제 목숨은 건지는데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환자가 가족이 동의를 했습니다. 예, 수술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짜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제 가운을 입고 환자는 이제 마취실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족들이 다 그 자리에 이제 모였어요. 그때 의사가 환자에게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말할 수 있는 날입니다. 지금 수술하기 전에 가족들에게나 아니면 꼭 남기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가족들이 안타깝고 환자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뗍니다. 그가 남긴 말은 그 말입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딱 그 말을 한마디 한 거예요. 이 환자는 수없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 은혜로 죄 용서 받은 것을 감사하고 새로 태어난 중생의 기쁨을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감사하는
성도의 최상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할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느낄 수 있음을 감사하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가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병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세다 돌격에서 작은 몇 개의 보리떡을 손에 들고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것이 어렵든 쉽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